봄비가 좀 잠깐 내렸죠? 아, 심하게 내렸어요. 심하게 내렸어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 태릉선수촌에 와 있는데 이 태릉선수촌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 아닙니까? 운동선수라면 태극마크를 달고 여기에 꼭 한 번쯤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오늘 분위기에 맞게 제가 어제도 이거 입었잖아요. 어제는 네이버색? 네이버색이 뭡니까? 그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색깔이 있어. 네이버색. 이 색깔이 더 많이 어울린다 그래서 일단 입고 왔는데 지난 2월에 제주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치르자마자 코칭 스태프를 선임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태권도 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태권도 경기장에 가장 많이 가는 우리 태권도 우리 양택진 기자 할 얘기가 많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평균 전력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 좀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여자 8체급 중에 5체급 정도가 지난해 아시안게임 파트너 선수들이 일진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좀 네.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네. 본인이 이제 일진이 돼가지고 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큰언니 이인종 선수부터 막내 일진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별 선수까지 고등학교 2학년 선수까지 나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이 안에서 그 언니들이 이 후배 선수들을 잘 끌고 나가고 잘 그 자기들의 경험을 잘 얘기해주고 잘 끌고 나간다면 어쩌면 그 화합 속에서 나오는 시너지 어떤 효과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다. 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이번 우리 태릉 선수촌의 대표팀이 들어오면서 훈련 방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대도 전자우구와 헤드기어를 전체 훈련 시간 중에서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전술훈련이라든지 뭐 기타 이 발차기 빠른 발차기 훈련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호구를 완전 장비를 장착하고 훈련을 늘려서 가장 실제 경기와 최적화된 상황에서 지금 훈련을 거쳐서 지금 세계선수권대회를 도전하겠다라는 지금 각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박종만 총감독을 비롯한 5명의 코칭 스태프가 우리 대표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우리 선수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예. 앞으로 5월 4일날 출국하기 전까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껴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태릉선수촌에 오니까 내가 또 태권도 감독을 한번 한 게 어떻습니까? 뭐래요? 아니, 대한태권도협회 가면 전무이사 하고 싶고 태권도원 가면 사무총장 하고 싶고 지금 남녀 대표팀 감독 선임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거기 끼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 참 요번에 명예직 남녀 대표 감독을 뽑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근데 오늘 그 칼럼 쓰고 왔는데 나는 세컨도 못 보는 감독이 더 이상 필요하나 이거. 그래. 이게 이제 옛날에야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을 때 그때야 가서 뭐 홈포장 때문에 한다지만 지금 가서 아니 감독이라면 경기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세컨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내 공이고. 올림픽 랭킹 몇이죠? 현재 2위입니다. 1위는 누구? 이란의 파르잔 선수라고. 작년에 멕시코에서 알랐죠? 네. 자, 그때 점수차 승으로 졌는데 언제가 됐건 간에 이제 만나야 됐었는데 우선은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각오? 우선 세계선수권은 원래 제 체급인 만큼 더 자신감 있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자신감 있게 해서 또 상대가 또 잘하는 사람이 또 많아진 것 같아서 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한번 2연패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한 것처럼 열심히 해서 시합 때도 똑같이 연습처럼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3년차 들어온 이번 태릉선수촌 강화훈련단 과정 지금 어떤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훈련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그 체력 훈련 위주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고 있고 적응 훈련 위주 전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태훈 선수가 생각하기에 이번 뭐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후에 그랑프리 대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어차피 호구를 이후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호구에 맞춰서 적응을 잘해야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형들이 하는 긴급구조 태권도 네. 알고 있는지 그리고 봤는지? 알고 있고요. 한두 번 정도 봤습니다. 어떤 거 봤어? 저 아시안게임 때 끝나고 한 거. 아 우리 그 성적 나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했던, 네. 했던 그거? 네. 어. 그거 보고 나서 어땠어? 제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어 내가? 아니요. 그러면은 아 김태환 선수. 예 급대장 선수들 이름을 자꾸 틀리면 어떡해요. 김성이 김태훈인데 김태환은 좀 심하네. 김태환은 내가 하도 저 대한타권도 김태환 회장 기사 쓰다 보니까 입에 뱉다야 김태훈이지. 형은 잘 알아. 자 이번에 그 인터뷰할 선수는 그 여자 마이너스 46kg급 2015년도 국가대표 1진 그 표정에 변화가 없는 심재영 선수입니다. 자,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2학년 심재영입니다. 태능 선수촌 처음 들어왔죠? 작년에 그 소희 언니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아, 그때는 훈련 파트너로 들어왔군요. 네. 이번에는 진짜 일진으로 이제 태능이 왔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훈련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좀 길게. 길게. 무서운 아저씨 아니야? 그냥 얘기해도 돼. 대부분의 그 코치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심재영 선수의 장점은 물론 일단 저도 이제 심재영 선수 경기를 많이 봤지만 경기 들어가면 굉장히 표정이 없어요. 근데 돌부처 같은 인상인데 어느 순간 발이 이렇게 이미 그 득점 포인트를 찾아 들어와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이 아주 있는 선수인데 특히 거기다가 욕심이 아주 많기로 승부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기로 이제 그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인데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본인 도전하는 본인의 그 의지가 지금 얼마만큼 간절한지. 처음 뛰어서 많이 긴장되는데 꼭 1등하고 싶습니다. 재영아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막 숙맥처럼 애기처럼 그렇게 인터뷰하면 어떡하니? 훈련 끝나고 밤에 숙소에서. 상대 선수 경기 보면서 이렇게 좀 분석도 하고 그러죠? 분석 볼 때도 있고 네. 잘 안 될 때는 그냥 책도 읽고 블록 맞추고. 아 블록도 맞추고? 평소에 주로 어떤 책을 읽어요? 평소에 어떤 책을? 크리티컬 메스. 아우! 와 금별이. 아니 또 김잔디. 김잔디. 아 용인대학교 김잔디 선수가 읽었대. 평소에 좀 책을 읽나요? 네 읽습니다. 어떤 책을 주로? 크리티컬 레스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서 끝까지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선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누구한테? 용인대 아. 김잔디 선수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아.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좀 되게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4년 만에 지금 세계 선수권 대회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지금 각오는 멕시코에서 멕시코 선발전 때 좀 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선발 못 돼가지고 멕시코 프로야구를 나가서 세계대회 못 나가서 좀 아쉬웠는데요. 여기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난 주인가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태능 선수촌에서 우리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좀 보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 오셨었지. 그때 어머니 오시고 보고 간 다음에 좀 본인 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는지. 뭐 텐에서 처음 있던 일이라고 해서요. 저도 요즘 집에 많이 안 가봐서 부모님 얼굴도 빼고 그랬는데 오늘 오시니까 좀 많이 도움되었던 것 같아요. 좀. 이번에 이제 뭐 이 연패는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우승을 도전하는데 지금 훈련을 주로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필승 전략 같은 거.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가려고 그러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KPMP가 아니라 후브라서 되돌아서 약간 점수를 잘 못 뽑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득점 위주의 그 잘 점수가 나오는 그런 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터뷰 가능해?
아,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어? 네, 우리 처음 봤는데 소개 좀... 저... 우리... 소개... 응? 경희대학교 2학년의 김신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열린 2월 5일, 6일 열린 국가대표 최종평가전에서 제주도 출신으로 국가대표 일진에 선발된 맞지? 제주도 출신이요? 네. 혼자 없어요. 어, 그 박혜미 선수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 네. 박혜미도 맞아요. 경희대 나오고. 맞아요. 오, 친구 때 비슷하고. 어. 박혜미 선수 좋아해요? 네. 별로 표정 안 좋아.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어때 지금 태능 국가대표 처음 됐어요? 네. 주니어 옛날 대표는? 주니어 대표 안에서 대표 처음이요. 어때 태능이 와서 훈련해 보니까? 학교에서 하던 거랑 틀린 것 같아. 학교에서는 딱 이렇게 그냥 몸이 힘든 운동을 했었는데 여기는 딱 몸도 힘든데 정신도 힘든. 정신이 뭐가 힘들어요? 여기가 편하지 않아? 그냥 뭔가 좀 더 부담된다고 해요. 부담, 뭔가 더 편한데 부담. 아니 때되면 밥 주고 용돈도 주고 숙소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국제대회는 처음이죠? 나 오픈 같은 건 뛰었어. 메이저 대회. 네, 처음. 어때요? 그 대회를 임하는 어떤 나의 어떤 멘탈. 그냥 무서워요. 뭐요? 안 왔으면 좋겠어. 어? 안 왔으면 좋겠어. 뭐가 안 왔어? 시합. 진짜? 네, 무서워. 어. 원래 국내 경기 때도 좀 그래요? 네, 제가 좀 많이 긴장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 진짜 많이 긴장한 거랑 딱 이거랑 시합이 틀린 것 같아요. 뭔가 뭐 웬만해서는 빨리 뛰고 끝내야지 이건데 이건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겁이 많은 친구 어떻게 국가대표까지 됐어? 그 엄청난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그때 잘 김신비 선수가 좀 힘이 좋고 다리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스타일. 상대가 봤을 때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다.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번에 멕시코 선수들을 와가지고 같이 했죠. 네.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힘 너무 세가지고. 힘이 세서 멕시코 여자애들 무식하게 힘 세죠. 걔들 그게 누구야? 에스피노자 이런 애들. 어, 그 아, 올림픽 금메달 따는 애도 왔었잖아요. 네. 아, 어땠어 해보니까 같은 체급 아닌가? 한 체급 말해. 아무튼 여하튼간에 걔 힘 얼굴부터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힘이 엄청 센데. 본인보다 셀 듯한. 그런 거 아, 제가 제 힘으로 잘 올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었겠어요? 내가 봤을 때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 다음번은 이제 한번 1대1이네. 다음번에 한번 이길 것 같아? 이겨야지. 오빠 그런 자신감이 있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걔들이 더 못해. 다 분위기가 그렇지. 잘할 것 같은데. 신비하게 1등 할 거야. 우리가 다 가거든요. 러시아. 아, 나 우리가 응원해 줄 테니까 파이팅 해라고. 감사합니다. 맞아, 이번 대회 나가는 어떤 각오. 1등 할게요. 에이. 나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하고 파이팅. 나의 각오와 다 발도 못차게 제가 먼저 공격 위주로 해가지고 1등 하겠습니다. 파이팅. 작년에 여기 파트너로 선화 파트너로 들어왔었던가? 네. 그때 들어올 때하고 내가 이제 일진이 돼서 이게 태능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그때는 그냥 친구 도와준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저를 위해서 큰 시합에 나가서 1등했다는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그 하민아 선수가 예전에 제가 경기장에 있을 때 저한테 과일을 갖다 줬어요. 몰라. 그러더니 국가대표 일진이 됐어. 공정한 거야. 내가 혼자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기 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무슨 접시 같은 드세요. 갖다 주더라고. 뭐 왜 줬어요? 그래서 넌 누구니? 그랬더니 경희대학교 하민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국가대표 일진 돼버리대.
선생님이 시킬 거 혼자 쓸쓸히 계셔가지고. 그 전에 한번 대표팀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하고 좀 더 다른 게 있어요 좀? 네, 그때는 그냥 스피드 차고 거의 체력 위주로 발차기 체력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기술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부모님들 오셨을 때 그 같이 온 꼬맹이가 동생? 네. 여동생? 8살 사이. 둘이 자매 그냥 딱 둘이. 네.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운동하는 거 보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 하고 갔어요. 대훈이랑 사진 찍는 건 내가 봤는데. 네. 동생이 뭐라고 언니 잘하라고 뭐라고 뭐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갔나요? 네, 언니 힘들겠다면서 지 보면 잘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사진은 가서 대훈이랑 찍. 네. 맞아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뭐 생각하는 목표나 뭐가 있어요? 저는 세계 선수권 나가서 무조건 1등 하는 거. 아, 무조건? 네. 제2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마이너스 49kg에서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그... 내가 해야지. 잘 지냈어요? 아, 피부도 더 좋아지신가? 아, 컵프로신데? 아, 그러네. 2월에 태능 선수촌 들어와서 우리 선수들, 남녀 선수들이 부상은 어느 정도 가끔 있나요? 부상은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 같은 거는 잘 안고 가고 있고요. 그렇게 큰 부상은 지금 없습니다. 네. 아, 우리 김봉수 선수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네.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데 네. 좀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얼음 찜질을 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후에 혈관이나 이런 게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아이스를 하면 혈관도 수축시켜주고 부종이나 이런 거를 네, 더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주로 어느 부위를 좀 많이 다치는지요? 현재 이제 발목이나 무릎. 아, 발목이나 무릎? 네, 아. 부상이 가장 많고요. 아, 예. 또 뭐 카트 같은 거 많이 맞을 경우에는 팔꿈치에 같은 경우에 타박상 이런 게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5월 12일 날 대회였지만 5월 4일 날 먼저 이제 출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디에 좀 선수들한테 좀 주의를 시키는 부분입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상이기 때문에요. 제일 지금 아픈 곳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좀 아끼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할 수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김국부조 태권도 우리 제작진인데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요? 네. 이번에 잘 나오면 네.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기대하겠습니다.